이정섭 검사가 탄핵안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것도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는 저렇게 제목을 악의적으로 뺐습니다. 이재명 수사를 했던 검사를 탄핵한 게 아니에요. 이정섭이 마약 먹고 해롱들인 되는 자기 가족들 갖다가 수사 못하게 빼고 뭐 이런 내용들이 검사로서 과연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로 자격이 없다라고 탄핵을 한 겁니다. 어따 대고 갑자기 이재명 수사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헌재에서 사유가 안 되거나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조선일보가 보도했죠. 근데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닙니까? 이정섭 감찰과 수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을 거부했어요. 검찰이. 넘기질 않았구나. 넘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김도욱도 저거를 제출을 안 했어요. 법사위 위원장이. 당시에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탄핵 때도 굉장한 쟁점이 됐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수사가 마무리 안 되면은 제출하면 안 됩니다. 네.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수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하게 되면은 특정 사건 대해서 유불리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네. 제출하면 안 되는데 박근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완료 안 됐는데 제출했어요. 여기 보세요. 네. 누가? 검찰에서. 검찰에서 어디다가? 현재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기록 받아보지 말라는 박 대통령 요청을. 똑같은 이유로 검찰 수사가 완료 안 됐으니까 받아보면 안 된다 이랬는데 헌재는 무조건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검찰 유치에서 받아보고 네. 그걸로 유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기각 때렸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는 여기는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제가 볼 땐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수사를 거의 안 해놓고 안 했으니까 이제 수사 완료 안 됐으니까 제출 안 해버리면은 이 이정석 검사에 대한 형사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는 거죠. 입증은커녕 뭐 사실은 이 육하 원칙 정도도 해결 안 됐다고 이제 헌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로는 검사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 제도에 대해서 헌재가 지금 대단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사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집합금지 위반해가지고 코로나19에 그 당시에 사실상 법적인 그런 그 령들을 전부 다 검사가 먼저 어겼잖아요. 위장 전입하고 한 것들 그냥 직무랑 무관하다고 다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직무랑 무관한다면은 왜 형사장 금고 정도를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왜 못 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헌재가 지금 뭔가 이상한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 헌재의 이 탄핵 절차의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게 대통령 탄핵이나 검사 탄핵이나 감옥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직만 이제 직을 상실시키는 건데 그럼 일반적으로 일반 공무원들 직 상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기 있는 사유 하나만 걸리면 무조건 직사유입니다. 무조건 직사유 날라가요, 저거. 맞아요. 근데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만들어 놔버리다 보니까 예. 실제 이 판결의 효과는 직만 해제인데 과정을 형사 절차를 따르다 그러니까 완전 FM들 하려면은 형사범죄를 입증하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검찰은 수사자료를 제공 안 했잖아요. 예. 그럼 형사자료 없이 어떻게 형사범죄 입증합니까? 그러면은 이정섭 뿐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탄핵이 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 박근혜 때는 또 왜 그걸 이용했냐 말이야. 박근혜 때는 그러니까 똑같았는데. 이걸 자세히 좀 보면,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헌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정권에서는 이 헌재를 커버를 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그냥 바늘도 못 들어가게 네. 이 애초에 다 봉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디서 어느 경로로 뭘 갖고 하는 건지를 알잖아요.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완전 봉쇄하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뚫고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헌재가 지금 원천 봉쇄 당했고 헌재 때 그 당시 박근혜 때 박근혜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두 명이 박근혜를 이쪽에, 배신하고 네, 이쪽 되는 사람 두 명 있는데 네. 그 두 명이 한 명은 KBS 이사회로 들어갔고 한 명은 지금 그 국민인권위원회로 들어갔고 네. 윤석열이 챙겨줘요 그 두 명을 아직까지 아직까지 챙겨줘요 얼마나 고맙겠어 자 이런 내용들은 진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특검 네, 팀장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그런 권력을 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헌정 질서를 능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좀 요소의 피가 어디로 통하고 이 혈관은 어디로 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길목길목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짚어줘야 될 거는 검찰이 지금 새롭게 수사하지 않아도 이미 사실상 범죄 증거가 확정된 게 장시호 태블릿 거리던데 태블릿 PC죠. 증거가 예. 위증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법원에서 반환송 과정에서 장시호는 위증했다고 나와버렸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도 이건 뭐 제가 판사로서 완벽하게 돼 있대. 완제품이란 말입니다. 이건 예. 헌재에 밀어놓으면은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현재는 그 무기를 쓰지 않고는 김영철이든 그 뒤에 있는 검사든 탄핵은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변 대표님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택한 그 기법이 또 다른 기법이 있잖아. 투명인가? 그렇죠.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변희재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 증거가 책이잖아 지금. 네. 이걸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거 벌써 잡아놓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 책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척 없는 척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석도 저 해제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 이번에 그 제가 재판에서도 그걸 느낀 게 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이 재판에서는 묵살을 하면서 그냥 유죄를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변희재가 유죄가 돼서 감옥에 갇혔다 그거는 이제 대속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갇혔는지 이런 건 알 필요 없는 거야. 그 이제 기사는 이제 그래서 역시 법원이 역시 가짜 뉴스를 철퇴드렸다 해서. 그렇죠. 아니 준비가 다 되어 있겠죠.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활동하는 그 어떤 기사도 안 나가는데 제가 그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했다고 벌금 150만 받은 거는 기사 50개 나갔습니다. 기사 50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한동훈 법무장관 대통령의 범죄를 얘기하는 기자에게는 쓸 가치도 없다면서 그런 인간이 벌금 받은 건 왜 기사가 나갔어요? 홍영길 대표가 변희재 그 대표 변호사가 되어주기로 해가지고 태블릿 재판 지금 그 송영길 대표가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지식인들도 이제 구명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일단 일본의 18명 지식인은 이미 냈고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재판이 있다는 놀랐다고. 예. 피고들이 원하는 대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서 정상적 재판하라고 이제 넣었는데 예. 뭐 아무런 뭐 꿈쩍도 안 하니까 내가 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 지식인 쪽에다가 그러니까 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제가 구속됐을 때 이제 석방성명 내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좀 이 보수 쪽 지식인인데 미국 지식인들한테도 알려서 지금 준비 중이고 성명서를 예. 소영길 대표는 국내 좌우 지식인 뭐 우리 뭐 김성수 뭐 변호사나 네. 뭐 손혜원도 참여하는 국내 좌우식인 성명서 좀 받고 있는데 네. 소영길 대표는 자기는 성명서 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네. 자기가 변호사로 선임계를 내고 변호사 의견서를 넣겠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뭐 모든 동원은 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부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판사가 3명인데 네. 중앙에는 한 명이 이게 뭐 거의 막가파요. 막가파. 그러니까. 그냥 뭐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뭐 무조건 유죄 때리겠다고 달려드는데 네. 이게 경력 대등 재판부거든요. 네. 셋 다 부장판사인데 예. 양쪽에 있는 두 명은 모니터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요. 양쪽 숨어있어서 쉽지는 않고 그 양쪽에다가 우리가 한번 다 의견서 내야 되겠다 지금 이 너 가운데가 하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냐 이걸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겠죠 아, 저는 그 이제 그때 변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판사가 그 탄원서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진보 쪽 인사들인데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사실이냐? 믿겨지지 않는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럼 가겠다 해서 송 대표랑 저랑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내가 변 대표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날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그 피상적인 그런 판단으로 보면은 이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예. 어떤 뼈대를 갖고선 소신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와서 남을 이제 고소하고 막 그 계속 시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우리 그 판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그 이 우리 변 대표가 잘 쓰는 개돼지.
게르지. 이 사람들의 이 미래워치와 변 대표와 이쪽 사람들을 게드지 같이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시끄럽게 만들면서 거짓을 유포했던 사람들인데다가 뭔가 뭐 자기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들이 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진보 쪽에서 반대 쪽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고 이 탄원서를 내줬던 것에 대해서 의아했던 거지. 그렇죠. 근데 그날 제가 나가고 송 대표가 나오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뜨고 봐요. 이렇게 뜨고 보면서 예. 처음에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시끄러울까 봐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예. 그분들이 뭐 이거 무슨 일이냐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송 대표가 제가 변호사인데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변희재 이 피고를 변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희재 피고에 제가 담당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변호사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막았죠. 안 됩니다. 예. 다 끊었었는데 근데 그때까지 송영길 몰랐어요. 그러다 그 얘기 끝나고 알았어요. 이제 티셔츠 바람을 이렇게 온 거예요. 법정에 갈 때는 나는 우리 변 대표님을 도와주는 분들이 뭐든 정장을 입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옷을 이렇게 호술하게 그러니까. 입고 가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뭐라 그랬거든. 저는 이렇게 쫙 빼고 갔어요. 감치 안 시키고. 감치 직전까지만 갔어요. 감치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그때 막 목소리를 내고 그랬더니 앞에 이만한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어요. 위압감을 주는 거지. 근데 뭐 그때 내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변 대표 내가 여기서 그냥 한번 판을 한번 이 뒤집고는 그냥 감치돼서 한번 들어가서 며칠 살까? 예. 그럼 뉴스가 되잖아 그거는. 뉴스가 되죠. 근데 그 생각도 했었어요. 예. 진짜 이렇게 차려입고 가가지고는 여기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나 이게 소동을 부려볼까? 근데 내가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스케줄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이 막 머리끝까지 이렇게 나섰어요.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근데 차분하게 했고 이제 감치 이분들은 둘이 감치가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송 대표께서 이 변호사로 나서시겠다고 하는 거는 일석이조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그리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보는 게 송 대표도 요즘 사라지고 있어요. 예. 언론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변희재는 벌써 사라졌고. 예. 근데 이 두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와서 이 시너지를 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뉴스예요. 예. 변희재를 송영길이 그 변호를 하고 나온다. 그리고 제가 송 대표님 요즘 방송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주옥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재판부가 그 특검 포렌식 또 CCTV 기록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호소했는데 그것도 생각죠. 이건 다른 재판이에요. 이거 다른 재판이에요. 이거는 제가 윤석열 한동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재판인데 네. 이 판사는 받아줬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해주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게임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예. 이게 지금 내일 또 재판하는데 내일까지 이제 이 윤석열 한동훈이 이 특검 포렌식 기록이랑 CCTV 기록 제출에 대해서 동의 안 하면은 그럼 그냥 이제 재승소 때리면 되는 상황이 돼 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저는 이제 그 JTBC로부터 고소당했는데 그렇죠. JTBC 태블릿도 최서원께 증거가 없다 보니까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를 증거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게 L자니까 JTBC도 L자 둘 다 L자고 최서원이 L자니까 셋 다 최서원 거다. 한마디로 저를 유죄 때릴 때 장시호 태블릿을 증거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장시호 태블릿이 조작됐다 그러면은 이 조작한 놈들 때문에 제가 유죄가 됐으니까 이 손배 청구를 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상세하게 이제 이게 왜 조작된지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의견서를. 네. 그럼 재판부도 그 욕을 했어요. 그럼 너희도 변호사가 역시 조작이 아니라고 답변서를 내라. 그렇지. 근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쟤네들 그 원래 태블릿 입수하자마자 이 쫙 뽑아 넣은 포렌식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계속 검찰도 반대하고 한동훈도 반대 의사를 반대하니까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판사가 이제 제출을 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 니네가 있는 자료 가지고 니네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거 제출 안 되면 이제 니네 지는 거다 해가지고 내일이 그 마지막인데
그걸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김승원 의원도 알려줬어요, 이 상황을. 재판부가 내라 그래도 이 증거를 못 내는 거는 이거 조작이 100% 아니냐. 그래서 당연하죠. 국회 법사위가 가서 받아와라 이거를. 그것도 괜찮네. 네, 국회 법사위가 받아와라. 아이디어네. 국회 법사위가 내라 그러면 또 뭐 저희한테 왜 안 된다 그러면요. 뭐 국가 안보 아니 뭐 저거 떠드는데 최순실의 테러리 PC와 지들 주장대로 하면은 그게 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법사위가 달라 그러면 안 줄 수도 없을 거고 안 준다 그러면 이슈화 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인선안도 둘 다 코너로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청담동 술자리에서 한동안 똑같은 사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사 재판에서 뭐 사고가 터지더라도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사 재판은 이미 우리 손혜원 의원님께서 그 현장 증언을 하신 거랑 동일하게 자유심증조이고 나발이고 없이 선입견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증인은 어떤 결론을 굉장히 내놓고. 중요한 증인을 네. 불렀는데 그 증인들 얘기 필요 없다고 그냥 묵살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지금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변희재 씨 재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뉴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재판도 그러죠. 그렇죠. 심지어 이성열 씨에 관련돼 있는 재판도 민사에서 지금 증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민사에서 어떤 전환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대한민국 지금 사법부의 어떤 맹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그러냐면요. 이 정권 잡으면은 일단 형사 재판부를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민사를 좀 관리를 등한시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에 제대로 된 판사가 있으면은 이 판결이 똑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이버 래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손혜원 의원님도 사이버 래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 지금? 민주 진영이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 래커가 열린 공감 팀이거든요. 관심도 없는데. 관심도 없는데 거기서 아직도 저를 공격해요? 예. 뭐라고? 뉴탐사의 실질적인 뒷배다. 그래서 뭐 뉴탐사를 장악하고 있어. 거기 돈 대주면서. 진짜? 예. 나 요새 돈 없어 죽을 지경이야. 나 진짜 집도 팔아야 되고 건물도 내놓고 지금. 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 소나무당도 제가 돈 다 대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소나무당의 지금 펀드를 손혜원이 돈을 다 대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안 돼서 그 안 됐어요. 송 대표가 해결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 이게 지금 도대체가 진짜 최근이에요 이게? 예. 자 여러분들 그 보셨죠? 어머 이거 고소해야 되겠다. 예. 지금 그래서 그 뉴탐사에서 뉴탐사 그 우리 PD님 뉴탐사 홈페이지 저 아이, 보지 유튜브 마요. 들어가서 그런 거 보지 마. 하지 말. 거기에 이제 게시물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요. 일단은 예.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이 무슨 열등감으로 그러는지 옛날부터 무슨 돈 있는 데는 다 제가 있다 그래요. 네. 저만 돈이 없네. 저에게 돈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무슨 이상한 열등감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네. 언제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중간에 제가 있다고 김두희 씨도 그렇게 제가 뭔가를 네. 한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얘기는 거기 그 빵진모를 만들어서 그 이 네. 소나무당이 뒷돈을 총선을 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런 소리야 듣고도 제가 너무 나 웃어서 넘겼어요 그냥 왜냐면 네. 그거는 그 찌질한 사람들의 그 상상인데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진 게 없잖아요 네. 제가 무슨 뭐 돈을 어디 댔다 안 댔다 이거 할 것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기가 막히네 뉴탐사 같은 데를 어떻게 제가 어떻게? 심지어 소나무당이 뉴탐사를 접수했다는 식의 그런 식의 망상들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지? 그 왜 잘 모르면서 망상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 안 하나? 대범 이거 고소를 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혼이 안 나 보니까. 지금 정천수도 제가 고소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더더욱 예. 손 의원님을 갖다. 아니 해도 그렇게. 소용없어. 아무리 그래봤자 저는 제 주변에 변호사가 5명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아무거나 하고 싶진 않고. 근데 이 정천수 씨가 이 목포에 있는 그 제 정적이라고 하는 편에 저기 제가 무서운 사람. 예. 그러니까 나전칠기 박물관을 지금 시장 임기 중에. 그 할까봐 걱정하는 거기 시장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예. 이걸 막으려고 어떤 자가 열린공감을 찾아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얘기를 얘가 가서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안 줄 알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해서 제가 그걸 고소해서 거짓말이거든요. 예.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남아있구나.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거기서 다 지금 모여있는데 동물들이
지금 계속 손 의원님을 공격을 하면은 뭔가 자기네들한테 코인이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어. 예. 그거를 이제 그 이정원 씨가 그거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저 욕만 하면 돈이 들어온대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이 누가 하든지 특히나 또 뉴탐사 같은 데를 그렇게 감히 제가 근데 그런 건 관심이 없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애들이 너무 한심한 거지. 지금 다 소송 중입니다, 저랑. 뭔가 진보든 보수든 사이버 레카들은 좀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퇴출되는 좀 흐름이 잡혔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영석도 어쨌든 지금 도주한 겁니다. 도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김세희부터 잡아 해결하고 네. 강용석은 지금 책임질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네. 강용석과 관련된 미스터리의 사건들도 나중에 아마 특검 다 들어가 될 것 같아요. 막 가세형 관련된. 가세형 네, 특검. 너무 이상한 사건이 많고 너무 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주변에서 지금. 네. 우리 성란이님께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손 의원님 너무 좋아요. 동물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 의원님의 은혜 속에서 큰 채널에서도 그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뭐 정치권에 잠깐에 나왔던 사람으로서 그 제가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겨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이게 정말 허위 사실 있잖아요. 제가 네. 이걸 고소하지 않으면은 제가 진짜 후원금을 착복한 사람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고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목포 사람들은 멀리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정천수 씨가 자기 방송에서 너무 뻔뻔하게 저에 관련된 얘기를 목포 사람의 입을 빌어갖고 하는 방송을 보고 제가 고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거기도 지금 제가 서울과 목포를 나눠서 이 변호사들이 한 5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뭔가 해야 될 때는 저는 딱딱 고소를 하면서 제 모든 벌이에 반 이상이 변호사비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정원 씨가 참으로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 제가 그 열린민주당 관련되는 거를 이제 고소를 하고 나니까 이거는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제가 방송에서 뭐 고발 사주를 했다라는 걸로 그걸 사실 했거든 실제로 그 해병아찌 뭐 이런 네. 사람들 해서 그 했다라는 얘기를 갖고 저를 고소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재일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한테 퉁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뭐냐 이게. 어. 아,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판사 앞에서 오늘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퉁치자고 그것도 이재일 변호사가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네. 자기 제가 너무 이정원을 많은 제가 욕을 하고 해서 쓰레기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고소를 했고 그 두 개의 사건을 이제 퉁치자는 얘기를 자기네가 그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검사하고 그 판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 두 개의 사건 제가 고소를 했던 이 열린민주당 후원금 착복 사건과 이 사람들이 지금 저를 허위사실 했다고 이게 왜냐 모욕이야. 모욕이죠 모욕. 이걸 했다라는 얘기를 날짜를 확인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해서 약식 기소가 된 다음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약식 기소는 이건 안 된다 해서 제대로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끝까지 이건 단죄를 할 겁니다.